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창고 안에서 와들와들 떨면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이어 아침이 되자 그들은 사우나로 그냥 잽싸게 뛰어갑니다. 가서 뜨끈뜨끈한 물에 그냥 시원하게 담그고 있었죠. 아, 살았다야. 어젯밤에 진짜 추워서 입 돌아가는 줄 알았네. 할빈은 겨울의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라고 합니다. 샤워 다 끝나고 이 검은색 선글라스에 주윤발 옷을 척 챙겨 입고 그들은 또 극장으로 갑니다. 그들은 극장에서 영화도 볼 겸 경찰을 잡아주길 의논도 할 겸 앉아 있습니다. 이때 왕정하는 런리중을 찾아와 아, 나 배 아파 죽겠다. 나 휴지 좀 줘. 빨리! 라고 했답니다. 런리중한테서 휴지를 갖고 허겁지겁 달려나온 왕정하이는 극장을 나섭니다. 에? 얘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기차역으로 향합니다. 참, 니들 같은 짐승들과 이제 더 이상은 함께 못하겠다. 내 고향 지탈허시로 컴백하련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자기가 사람 죽인 건 얘네가 총을 들이밀어서 이 강박으로 죽였다고 하면 뭐 까짓거 감옥에서 한 10년 정도 썩다 나오면 되겠지라고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한참이 지났지만 화장실이 급하다고 간 왕정하이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어 런리중과 허원칭은 겁을 먹습니다. 아니 형님, 얘 우리 배신하고 경찰에 신고하러 간 거 아닐까요? 루리는 한참 생각해보더니 아니야 아니야, 걔 그냥 쫄아서 도망친 거야. 지가 경찰에 잡혀도 총살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우리 넷에서 걔 제일 무식하잖아. 니들 잘 들어도 우리는 잡히기만 하면 그냥 총살이야. 우리가 하루를 살면 하루를 그냥 버는 거야 이제부터. 근데 우리 마니를 대비해서 이곳을 떠나야겠다. 이어 그들은 할빈이 타이핑취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서울로 치면 서대문구에서 강남구로 옮긴 거죠. 그들은 또 그곳이 창고 하나를 털고 그 안에서 와들와들 떨면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한편 왕정하이는 고향인 지타이허시에 도착합니다. 오기는 왔는데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해서 시내에서 돌아다니다가 한 삼류차꾼이 그를 알아봅니다. 이 삼류차라는 건 예전에 많았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 돈을 주면 삼륜차에 앉혀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데려 야, 너 왕정하이 아이가? 너 왜 돌아온 거야? 온 시내에는 지금 니들이 사진이 다 도배되어 있어. 빨리 가서 자수해. 어? 나 집에 가서 엄마 한 번만 보고 갈 거야. 이어 왕정하이는 그 삼륜차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어이, 너 왕정하이야? 야, 너 제정신이냐? 여기서 활개 치며 돌아다니게. 길에서 또 한 사람이 그를 알아봅니다. 왕정하이는 지가 지금껏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랐나 봅니다. 그는 집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옷을 벗고 구두를 들어 눕자마자 이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원래 겁이 많았던 왕정하이는 반항 한번 안 하고 경찰에 잡힙니다. 왕정하이가 잡히면 모든 걸 자백하자 경찰들은 또 놀랍니다. 야, 얘네 여기서 그렇게 난리치고 도망치더니 또 돌아와서 이번엔 뭐 경찰을 잡아 죽이고 은행을 털려야 한다고? 얘네 이거 우리 경찰을 아주 호구로 보는데? 네, 그때 이 경찰들 호구 맞습니다. 경찰은 상상 밖으로 왕정하이를 잡게 되어 그 모든 실마리를 풀게 됩니다. 야, 모든 할빈을 물 새틈 없이 봉쇄해! 이번에 얘네를 못 잡으면 우린 그냥 끝이야! 이어 1991년 4월 1일과 2일 이 이틀 동안 그들은 작업에 들어갈 은행과 경찰을 찾아보지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야, 이거 왕정하이가 잡힌 것 같다야. 분위기 장난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형님? 이때 런리중이 얘기합니다. 아니면 형님, 저희 고향 따칭으로 갈까요? 거긴 제가 길을 잘 알고 있으니 그쪽이 은행을 털고 도망치면 더욱 쉽죠. 루리는 무릎을 탁 치며 야, 니 언제부터 이리 똑똑했니? 옳다! 내일 아침 우리 눈 뜨자마자 따칭으로 가자! 하지만
오늘 밤은 보내야 하잖아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은 창고에서 와들와들 떨며 보내기가 싫었습니다. 형님, 저희 이제 창고에서는 정말로 못 자겠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저번에처럼 여관 안에 사람을 싹 다 죽이고 푹 자면 되잖아요. 그들은 부근에서 좀 후진 화동 여관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이 화동 여관은 그 여관이 이름입니다. 어서 오세요. 신분증 주세요. 네? 신분증 안 갖고 왔는데요. 그냥 이름과 번호만 적으면 안 될까요? 아줌마는 시끄러운 듯 손님들을 올려다보고는 그냥 불러준 대로 적습니다. 어이 아줌마, 오늘 장사 잘 돼요? 투숙객 몇 팀이세요? 오늘 만 원입니다. 저 제일 구석에 방 하나만 남았는데 아마 제일 조용할 겁니다. 사용하시겠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들은 키를 받아갖고 그 방으로 향합니다. 투숙객이 너무 많아서 싹 다 죽여버리지 못하지만 뭐 그래도 여관 주인이 별로 따지지도 않고 그냥 키를 주니 요번엔 그냥 조용하게 잠만 자고 가려고 합니다. 연리중아, 너 식당 가서 볶음 요리 몇 개를 포장해와. 야, 요 며칠에 밖에서 개고생하더니만 힘드네. 그냥 우리 방에서 먹고 말자. 연리중은 형님이 심부름을 듣고 나가는데 엥? 카운터에 아줌마가 안 보입니다. 그래도 뭐 그냥 개의치 않고 나갑니다. 그 아줌마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시간을 10분 전으로 돌이켜보면 사실 신분증을 안 갖고 왔다고 할 때 그 아줌마는 고개를 들어 루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수배 전단지는 이미 이 여관에도 왔었는데 이 악마가 자기 여관에 찾아오다니. 그 아줌마는 속으로 얼마나 떨었겠나요. 하지만 태연자약하게 그냥 행동하였고 그들이 방으로 다 들어간 뒤 수배 전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찰서로 뛰쳐나간 거였습니다. 이 아줌마는 정말로 강심장이었던 것 같네요. 웬만한 남자들도 아마 그 희대의 악마들이 앞에 나타나면 얼굴색이 변할 텐데도 말이죠. 눈치챈 걸 발각되면 아마도 뭐 즉시 칼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이 아줌마는 머리가 어느 정도 좋은가 하면 그 살인마들을 보고도 경찰서에 신고를 안 합니다. 그녀는 평소에 자기 가게를 많이 봐줬던 부근의 경찰서로 직접 찾아갑니다. 와, 이건 진급할 수 있는 황금 기회야. 즉시 다섯 명의 경찰들을 조직하고 모두 권총을 챙기고 출발합니다. 막 뛰어서 그 여관방에 도착한 그들은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뭐야? 아, 그거 아까 까먹고 사인을 안 시켰네. 이 신분증 번호 뒤에다 사인 한 번만 해줘요. 뭐야? 이건 지들이 맨날 쓰는 수법이잖아요. 루리는 권총을 빼들고 허원칭은 시카를 잡고 문을 빼꼼히 엽니다. 이어 경찰은 문을 빵 하고 차고 총을 들이밉니다. 움직이지 마! 문이 빵 하고 열리자 허원칭은 그 문에 맞고 뒤로 튕겼다가 경찰이고 나발이고 칼을 쥐고 덤빕니다. 빵빵! 허원칭은 경찰이 총을 두 방 맞고 즉사합니다. 이때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던 루린이 빵 하고 한 방을 쏘는데 이거는 얘 평생 처음으로 쏘게 된 한 방이죠. 사격할 줄 아예 모릅니다. 그 탄약은 벽에 맞았고 경찰들도 깜짝 놀라 엎드리며 루린 쪽을 향해 또 빵빵 하고 쏩니다. 이때 문어구에는 경찰 두 명이 권총을 갖고 있었기에 한 번 쏘면 그냥 두 방씩이죠. 그중 한 방은 루린이 왼쪽 다리에 명중됩니다. 역시 연습을 한 경찰들이 달랐죠. 루린은 어이쿠 하며 전등을 확 꺼버립니다. 그 룸은 삽시간에 그냥 까맣게 됐고 경찰이나 루린이나 그냥 모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시간은 약 몇 분 정도 흘렀고 그 누구도 찍소리도 못 냅니다. 다들 권총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조금 지나자 이 급한 건 루린이었습니다. 그는 총상을 입은 다리를 끌고 나가면서 문 쪽을 향해 또 빵빵 하고 두 방을 쏩니다. 하지만 그 두 방은 아무도 안 맞았고 경찰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빵 하고 루린이 오른쪽 다리까지 명중했다고 합니다. 루린은 그 총을 맞고 쾌당 하고 앞으로 엎어졌고 그 틈에 경찰 한 명이 그냥 잽싸게 달려가서 이 권총 뒤로 루린이 머리를 그냥 냅다 갈겼는데 루린은 당장에서 기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루리는 샘파되고 허원칭은 즉사하게 됩니다. 이때 한 명이 더 있죠. 이 포장하러 나갔던 런리중은 여관 쪽으로 가보니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이 안에서 총소리까지 들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어 런리중은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그는 온 밤을 그냥 걷고 걷다가 길 가던 버스를 세웁니다. 그 버스는 마침 다른 시내로 가는 버스였고 그는 살았구나 하고 눈을 좀 붙입니다. 시간은 얼마나 흘렀을까? 누가 자신을 툭툭 치니 그는 잠에서 깨게 됩니다. 눈 뜨고 보니 경찰이었죠. 이미 모든 길을 봉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이, 신분증 내놔봐. 런리중은 없는데요? 라고 하니 경찰은 너 잠깐 내려와봐 하고 돌아서며 등을 보입니다. 그러자 그 경찰이 등에 차고 있던 권총이 보였답니다. 런리중은 잽싸게 그 권총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너무 잽싸지는 못했죠. 경찰한테 오히려 덜미를 잡혀 그냥 쉽게 제압당합니다. 그렇게 켄쉬 루린 일당은 모두 잡히게 됩니다. 여기 제가 얘기 안 한 거는 이 켄쉬 조직이 루린과 함께 도망친 순완중이란 사람도 비록 루린과는 함께 하지 않았지만 결국 잡히게 되었죠. 루린 일당을 잡는 시기에 흥룡강에서는 한창 전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재판 중이었습니다. 바로 조스, 쇼크, 양만토 등 이 엄청난 흑사회의 큰 형님들이었죠. 물론 이때는 리정광은 북경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악마들이 잡혔다는 소식도 사실 그때 신문 정면에 나오지를 못하고 맨날 구석 쪽에 묻혀 있었답니다. 1991년 6월 9일 조스 등 일당이 14명이 조직 두목은 총살 맞고 5일 뒤인 6월 14일에 루린 일당인 루린, 왕정하이, 런리중도 총살 맞습니다. 얍삽하게 도망치느라 했던 왕정하이도 결국은 이리저리 욕먹으며 총살 맞게 됐네요. 그러면 전에 먼저 잡혔던 켄장과 가서 자수한 루린이 여친 따야리는 어떻게 판결받았을까요? 네, 켄장은 사형을 받고 따야리는 결국 4년이 감옥살이를 받았습니다. 켄장은 뭐 억울하겠죠? 걔가 그 일당에 참가했을 때는 사람도 안 죽이고 그냥 강도만 했는데 총살을 맞다니. 하지만 그는 시기를 잘못 만났죠. 조스 사건 때문에 정부가 그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면적으로 흑사회와 킬러들을 그냥 총살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조금만 관계했어도 그냥 총살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양만토한테 빙탕후루 되고 복수를 하겠다고 설쳐대던 텐쉬는 양만토 그림자도 못 구경하고 결국 또 양만토 전에 총살 맞았네요. 이렇게 한때 전 동북을 공포에 떨게 했던 켄쉬와 루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